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은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저번 시간 기억나시죠? 칩셋별 보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젠2 사용 시 쿨러 전원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번 시간에 심화폐나 다름없고 이론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다소 지루할 수가 있겠지만, 요 내용을 마스터하신다면 여러분은 CPU를 최고의 클럭을 유지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선 진짜 영상 보기에 앞서 제가 보드 7개 사서 7일 동안 고생하면서 얻은 데이터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CPU 부스터 클럭을 잘 터지게 쓰고 싶으시지 않아요? 맞죠? 남들보다 못한 성능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뭘까요? 부스터 클럭이 터지게 하는 요인을 알아야 되겠죠. 젠2 부스터 클럭의 조절 요인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XFR2와 PB는 기본적으로 최대 부스터 클럭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3700X는 4.4의 부스터 클럭을 가지고 있는데 그 클럭을 넘어서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AMD의 로보트 이사 같은 경우에는 PBO를 킨다면은 약 0.2의 클럭이 더 올라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당장 바이오스 버그 때문인지 몰라도 한 번도 터지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거에 대한 증거로 이게 PBO 온한 거거든요? 온한 건데, 클럭이 보시면 알겠지만, 4.325 이상으로 터지지가 않아요. 보이시죠? 이거 9700이거든요? 절대 안 터져요. 그래서 일단, 최대 부스트 클럭을 넘어가지 않는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CPU 온도로 인한 부스트 클럭 하락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CPU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부스터 클럭을 유지를 못해요. 그에 대한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드 중에서 가장 전원부가 튼실한 놈입니다. 그래서 PPT나 TDC, EDC 요거 제약으로 클럭이 떨어진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 영상이 끝나는 30분 내내 제약이 안 걸려요. 맞죠? 근데 뭔가가 빨간색으로 살짝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잘 보세요. 온도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시점에 클럭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보세요. 클럭은 4.2나 아니면 4.15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4150요. 유지하다가 갑자기 클럭이 하락하는 지점이 생길 겁니다. 잘 보세요. 이쯤입니다.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니까 90도, 80도, 90도 구간을 찍는 순간부터 클럭이 내려갑니다. 정확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까지 4.15예요. 4.15인데 얼마다? 80도가 되니까 4.1이 되고요. 80도 중반을 넘어가니까 4.05까지 내려갑니다. 제가 90도로 적어두긴 했는데, 실제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는 8, 90도 사이인 거죠. CPU 온도를 여러분이 매우 낮은 온도로 유지해주지를 못하면은, 보시다시피 부스터 클럭의 하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코어 부스터 클럭이요. 그렇기 때문에 쿨러는 꽤나 중요해지는 거죠. 이 쿨러는 뭘 썼냐면은, 3900X에 지금 2열 라디 순행쿨러 사용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리미트 한계지점이라고 적혀있는 거를 한계 온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저 리미트 한계지점을 넘어서는 온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 클럭도 까집니다. 이 시점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적어도 이 안으로 떨어지게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PPT, TDC, EDC라고 온도, 전력, 전류 한계치가 있어요. 요거 넘어가는 순간 클럭이 하락해요. 셋 중에 하나만 한계가 와도 클럭이 내려가요.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3700 보는 게 좋을 텐데, 이거 터프 메인보드예요. X570은 터프 메인보드. 터프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지금 한계치가 걸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력 제한 해제를 하면. 그러면 클럭이 꾸준히 보시다시피 4.1 이상으로 유지가 됩니다. 보이시죠? 이것도 30분짜리 영상인데 4.1 이상으로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거 전력 제한 해제를 안 했을 때를 보여드릴게요. 터프 기본 상태입니다. 터프 기본 상태는 PPT나 EDC가 제약이 걸려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클럭이 4.1이 아니라 4.02 뭐이 수준. 좀 심하게 내려갈 때는 3점 얼마까지 내려가요? 보이시죠? 3.9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제약이 걸리는 순간
최대 부스터 클럭은 어느 게 하나가 걸리더라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셋 다 걸리면 더 큰 폭으로 내려가고요. 근데 이 PPT, TDC, EDC가 여러분이 PBO 기능을 기본적으로 오토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CPU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변화합니다. 3600이나 3700X는 동일한 TD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죠 이거? 65W. 그래서 이 두 가지, 세 가지 수치가 똑같이 나와요. 어느 보드에 껍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다만 3900X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TDP가 높으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제약이 높게 풀렸습니다. 3800X도 똑같을 거예요. 3900X와 동일한 제약으로 풀려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3700X와 3800X는 뭐다? 이 제약이 풀려있음으로써 부스트 클럭이 더 잘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약을 수동으로 풀게 되면은 무슨 얘기다? 3700X와 3800X는 아주 적은 차이로 근접하게 되거나 거의 동일하게 바뀔 거라는 걸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박격포는 전략 제한 최대치를 다 풀어도 있잖아요. 실제로 TDC나 EDC가 제약이 보시다시피 여기까지만 딱 풀리거든요. 그래서 3950X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B350이나 아니면 B450으로 뭐 3950 아니면 3900까지 사용하는데 이상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한 말로 B450이나 B350에 3900X 이상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전원부 품질이 비교적 떨어지는 메인보드는 동일한 PPT, TDC, EDC를 가지고도 한 기점에 더욱 빠르게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잘 보세요. 일단 에즈락 게이밍 S 타이치보다 약간 상급이에요. 타이치랑 동일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이 놈이 3700X를 사용했을 때 이제 TDC를 제외하고 PPT나 EDC를 제외하고 PPT나 TDC 같은 경우에는 88에 6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를 아무리 봐도 얼마 안 올라가죠. PPT도 얼마 안 올라가고 TDC도 얼마 안 올라갑니다. 둘 다 얼마 안 올라가죠. 똑같은 88에 똑같은 60A인데 근데 아까 터프 봤을 때는 어땠어요? 터프랑 같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터프는 똑같은 88인데 이상하게 처음부터 제약이 걸려있어요. 처음부터 제약이 걸려있습니다. 맞죠?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원부 품질에 따라서 일부 보드는 미리 제약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평균 수치를 보시면 아는데 이 평균 부스트 클럭 유지율이 확실하게 터프 보드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본 설정값인 88W 그 60A 상태에서도 로드율이 달라져요. 전원부 품질을 구린 놈은 확실하게 이상하게 좀 높게 나오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전원 품질이 좀 좋은 제품군은 요 수치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3700X 쓴 거예요. 여기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같은 3700X 썼을 때. 예, 여러분이 좋은 보드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전력 제한 해제를 할 줄 모르신 분들이 많을 뿐더러 고급 보드의 경우 똑같은 TDC나 EDC, 뭐 PPT 제한을 가지고도 보시다시피 로드가 걸려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원부 품질이 다소 떨어진 제품들은 저게 높게 찍어버리는 거죠. 물론 터프도 수동으로 해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140, 180, 180 이런 식으로 늘려줄 수가 있어요. 늘려줄 경우 보시다시피 제한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왜? 총 용량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긴 되는데 여러분이 이 설정을 할 줄 모르신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고급 보드 쓰는 게 맞습니다. 클럭 하락하는 게 싫으시다면요. 자, 하지만 그러한 보드들도 PBO 옵션을 ON으로 변경해주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박격포를 3700을 넣고 제가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면 박격포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앞에 게 1000이고 뒤에 거 최대치는 114고 마지막 거는 168이에요. 이게 원래 얼마였죠? 88, 60, 60이었습니다. 뭐 앞에 거는 둘째 치고 이거는 사실 내가 보기에는 이만큼 1000W까지 커버를 못 칩니다. 커버를 못 치는데 그냥 1000W로 적혀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거. 그 같은 경우는 두 배 가까이 뻥튀기가 된 거죠. 얘가, 박격포가 이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고 전력자인 해제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수치를 늘려줍니다. 이 경우 37BX를 쓰는데 보시다시피 그래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TDC나 EDC가 넘어서서 그래프를 뚫고 지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 영상으로 증거는 잘 보셨죠? 그럼 제가 표로 정리해놓은 걸 한번 보세요. 자,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터프 게이밍 같은 경우 아까 터프 보드라고 했잖아요. 얘를 기본 작업으로 사용하면은 최저 클럭이 3.9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평균 클럭이 4.05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다시피 해제 상태를 해요. 아까 전력 제한 해제를. 전력 제한 해제를 하면은 온도는 다소 올라가는 게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서 신경 안 쓰셔야 됩니다. 평균 클럭 유지율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0.12가 올랐어요. 그리고 최소 클럭 유지율도 엄청 올랐습니다. 보이죠? 0.175가 올랐습니다. 쉽게 말해 조금 저렴한 보드 쓰더라도 이거 해제를 해주시면 3700X의 경우 잘 버텨줬다는 얘기예요. 아, 에즈락을 한번 보죠. 에즈락은 처음부터 아예 이 터프랑 동일한 평균 클럭과 최소 클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얘는 해제해봤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좋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온도 문제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튼 딱 요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온도가 80도가 넘어갈 때부터 얘도 최소 클럭 유지율이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네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8860-230이었고 해제를 하니까 1540-540으로 에즈라 게이밍 X가 가장 높은 TDC, EDC 제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원부 품질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죠. 이제 프라임 프로를 한번 보죠. 프라임 프로 이게 38만원짜리 보던데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이놈 같은 경우는 기본 상태에서는 88609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시다시피 최소 클럭이나 평균 클럭이 다소 다른 X570 보드보다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터프 게이밍보다는 조금 좋은 편인데 그거보다는 좀 비싸니까 일단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해제를 하면은 해제하면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해제하면은 최소 클럭 유지율은 똑같고요. 근데 아쉽게도 평균 클럭 유지율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온도 문제 때문인가 싶기도 한데 아니 딴 애들도 똑같은 쿨러 썼거든요. 여기까지는 똑같은 쿨러 썼고 매니에너만 다른 쿨러 썼어요. 이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돼요. 여튼 얘는 해제했을 경우에는 255A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다소 에즈라 게이밍 S랑 비교했을 땐 처지죠. 물론 게이밍 S가 좀 더 비싼 보드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어로스 엘리트. 어로스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에즈라 게이밍 X와 똑같게 풀든 안 풀든 동일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아 이거 잘못 아 이거는 쿨러 바뀌어서 그런가요? 아 잠깐 이 뒤에 거 수치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앞에 게 이거 뒤에 그대로 넘어야 된다. 이거 왜 수치가 낮게 나왔냐면 요때는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겜맥 400을 썼어요. 겜맥 400 할 때는 성능 얼마 내려가나 싶어서. 여러분 공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있을까봐. 여튼 얘는 처음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해제 상태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이 나오고요. 아까 공랭을 쓰면 성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혹시나 해서 제가 공랭을 써봤거든요. 공랭을 쓰니까 온도 문제로 인해서 평균 클럭이나 최소 클럭이 좀 더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헷갈리시겠다. 다른 걸로 바꿔놓을게요. 공랭을 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최고 성능을 늘 뿜어내서 쓰려면 특히 작업을 하실 때 인코딩 렌더링 하실 때 그때는 온도도 신경 써야 되고 전력 제한 해제를 해놓거나 아니면 애초에 고급 보드를 쓰거나 이래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얘는 기본 설정 상태가 가장 높아요. 720W, 360A, 480A입니다. 근데 해제를 해도 똑같더라고요. 기본 설정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랑 같은가 봐요. 마지막으로 싼 보드 사용했을 때 어떤가 3700X는 박격포의 경우 일단 처음에 기본 상태에서 터프 게이밍하고 비슷합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PPT, TDC, EDC 기본이 터프랑 동일해요. 뭐 클럭 최소 클럭이 터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더라고요. 터프보다 좀 낫고 여기 이제 평균 클럭 유지도 기본 상태에서도 터프보다 조금 나왔어요. 이 터프
돈값 못하는 느낌이 들죠. 솔직한말로. 예. 근데 이거 전력 제한을 해제하면 또 달라져요. 해제했을 때 경우에 터프는 이제 X570 요 비싼 애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전력 제한 해제를 하면. 근데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전력 제한 해제를 하더라도 어깨는 나란한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얘를 뭐 공랭쿨러 말고 수냉쿨러 박아도 똑같았어요. 어깨 나란할 수준까지는 못 가고, 다만 그래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최소 클럭 유지율이 4.025였고요. 그리고 평균 클럭 유지율이 4.125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게임 용도로 쓴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570보다 안 가고 X470이나 아니면 B450보드에서도 3900X까지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게이밍 용도에서는. 하지만 작업을 하고 제 클럭을 내시겠다면 쿨러하고 메인보드 신경 써야 돼요. 어디서부터? 3700X부터요. 3600은 쿨러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부가 문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3600도 전원부가 문제 생기는 일부 보드가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아마 잘 안 쓰는 보드 거라서 3600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한번 보여드릴게요. 3600에 X370 프로 4보드 썼을 때입니다. 얘는 PPT가 제약이 걸려요. 보이시죠? 이 문제 때문에 클럭 유지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3600을 비싼 보드에 쓰면 그럼 좀 다른가요? 비싼 보드에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3600을 X570 푸프 보드에 썼을 때입니다. 프라임 프로. 다르죠? 똑같은 3600이고 똑같이 제약이 88에 60 걸렸는데 안 움직여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으로 전원부 컴포넌트 부품이 좋다, 전원부 부품이 좋은 걸 썼다 그러면은 제약이 낮게 잡혀있더라도 빨간색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싸구려 부품을 사용한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똑같은 제약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등급의 3600을 쓰더라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고요. 물론 저런 보드도 전부 다 전력 제한 해제를 하면 쓰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B450 보드나 X370 아니면 B350 보드에서 꼭 3600이나 3700을 써야 된다면 전력 제한 해제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CPU를 사용하든 최대 부스터 클럭을 높게 유지하실 겁니다. 특히 올코어 부스터 클럭. 그거는 쿨러에는 신경을 써야 될 거야. 이 정도가 결론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줄여서 얘기합니다. 온도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3600 같은 경우에는 공랭 쿨러 뭐 겜맥스 400 정도 쓰면 커버가 됐었고요. 3700X 같은 경우에는 작업 용도에서는 겜맥스로도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수냉 쿨러로 가주는 게 좋다. 3900X는 게이밍을 제외한 대부분 용도에서 수냉쿨러를 가야 될 거고 수냉쿨러는 3열이나 280짜리 2열을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인코딩과 렌더링을 하신다면 온도는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되고 보드의 경우 낮은 등급의 보드를 사용해도 3700X까지는 쓰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700X를 낮은 등급의 보드에 사용하실 거면은 전력 제한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전력 제한 해제는 PPT on으로 해결됩니다. 아, PPT가 참 PBO. PBO on으로 해결되니까 여러분이 PBO 옵션을 오토로 두지 마시고 이너블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900X의 경우 이 PBO를 키더라도 보드에 제약이 걸려서 제대로 된 성능을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450이나 B350 X370 저렴한 보드 이런 보드에서 3900X를 아니 뭐 전력 제한 해제하면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하면서 해제하고 쓰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원부 온도도 다소 높아질 뿐더러 전원부 품질 자체가 낮기 때문에 똑같이 전력 제한 해제를 하더라도 빠르게 빨간색 한계점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걸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3900X 쓸 때는 적어도 X470 중에서 고급 보드 타이치 이상급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3700X급까지는 그래도 B450 박격포 이상급을 사용하시면 쓰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36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B350이나 X370 보드에서도 전력 제한 해제를 하고 나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정도로 결론 내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오후에 영상이 하나 더 올라갈 텐데 그게 네 가지 제조사의 PBO 설정을 온하는 방법을 올려드릴 테니까 아시죠? 기대하시고 그 영상 꼭 확인하시고 낮은 등급의 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제하고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고요. 뭐 부족한 게 있거나 아쉬운 게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밑에 언제든지 리플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자 여기서 그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